16살 때부터 랩을 했었고 계속 힙합에 몸을 담그고 있었고 사실 사람들은 D-F문을 불렀던 뭐 어떤 노래를 불렀던 저로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저지만 그거 이상의 뭔가가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티스트 D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냥 재밌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근데 음악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집에 가면 연락이 안 되는 친구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음악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음악을 많이 듣고 홈 레코딩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20살 때 미국에 있는 프로듀서한테 연락을 받아서 그 팀에 합류하게 됐어요. 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취미로 즐기던 사람이 일로서 이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음악을 좋아서 하는 게 맞나? 사실 프로듀서 회사였기 때문에 많은 프로듀서들이 있었고 저 스스로 많이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곡을 만드는 게 무서워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드백이 무서워지고 내가 이거 곡 만들어봤자 좀 안 좋은 평가 받을 것 같은데 지레 짐작을 많이 해서 1년 동안 곡을 3개밖에 못 만들었고 진짜 많이 움직이게 됐었죠. 음악이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곡도 당연히 안 팔렸고 그러니까 곡을 일단 팔고 싶다. 그 다음에 인정을 받고 싶다. 왜냐면 너무 쟁쟁한 프로듀서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풀리진 않았어요. 그게 저를 더 오히려 올가맸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좋은 음악을 만든 사람은 뭘 위해서 이런 좋은 음악을 만들었을까? 주위에 있는 프로듀서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한 건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좋은 음악을 선사해주고 싶었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래서 시야를 넓혔어요. 나는 진짜 그냥 좋은 음악을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을 나한테 두면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이게 재밌었는데 쟤네들이 다 재미없다고 하니까 재미없어? 맞아, 재미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본인을 숨기게 되는 건데 본인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세상에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인정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시선을 당연히 신경 쓰지만 저는 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제가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앨범도 그렇고 뭐 무대도 그렇고 그 좋은 음악을 위해 제 삶, 제 시간, 제 마음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한 거죠. 저는 제 인생을 투자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죠. 저는 완전 모험이죠. 안전하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음악을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모토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계속 낯설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진 않아요. 이게 재밌어 보이는 사람들이 다가와줬으면 좋겠고 이 문화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가와주셨으면 좋겠지 이거를 그냥 평가하고 이거 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들은 제 고객이 아니에요. 굳이 맛집으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들 뭐 한 번 오고 말 사람들인데 저는 단골 손님들이 더 좋거든요. 지금 예전보다 더 많은 음악을 즐기고 있고 더 재밌게 느끼고 있고 그런 상태예요. 전 제 음악을 좋아해요. 자신이 있다기보다 제가 좋아하니까 됐죠.